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남양주에 와 있고요. 더 뽑기 왕 어떤 데죠? 자, 지금 알박기를 한번 해볼 건데 여기 지금 보면 이곳에 일본 정품 인형이 있어요. 찾아보세요. 그래서 달마콰추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. 일단 중형 뽑기이면서 일본 정품까지 뽑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죠. 예, 오랜만에 보네. 아, 아, 살릴까? 뽑을까요? 나오겠죠? 오케이. 아직 갈 길이 멀어요. 까북 까북. 뒤집. 아. 자, 일단 그냥 중형도 원래 그냥 저기 뭐야 정품만이 목적이었으면 제가 중형은 안 뽑을 텐데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중형도 좀 뽑아가면서 할게요. 오랜만에 뭔데 너네 둘이 이렇게 출구를 다 막고 있니? 뒤집기. 아, 오. 끌당해야 되겠네, 이건. 그렇, 어휴, 야. 그냥 쓰자. 일단 뭐, 10,000원에 두 개, 일단 확보를 했고요. 다음은 너. 트리닝 입은 라이언. 끝났네. 여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탑은 여전히 기본적으로 다 쌓여 있기 때문에 그냥 중형 뽑는 재미 느끼실 분들은 오셔도 좋아요. 오케이. 어, 뭐야. 별일이 다 생겨. 참. 어, 이건 또 뭐여. 아, 이거 한번 회오리 치고 횟수 한번 버려야 되겠네. 야, 이거 완전히 꼈는데, 이거? 어? 누르기. 저건 뭐야. 네이버 밴드가 있네요. 벌레 더 뽑기왕. 요새 하여튼 밴드 마니아에 뽑기방 로드도 있더라고요. 밴드가 그러니까 밴드가 있으면 그냥 플레이하는 유저도 편해요. 세팅샷 같은 거 이제 보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뭐 이벤트 같은 것도 요새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나오겠죠? 뒤집기. 오, 뭐야.
나왔다.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. 오, 게이드. 야, 뭐야. 배포. 정말 오랜만에 본다, 이. 요새 원피스에 안 나오고 있는데. 응? 아닌데. 뽑기가 애매한 자리라 지금 저기가. 중형도 뽑을 만큼 뽑고 정품까지. 아, 이러면 안 돼. 요거 모아치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선생님, 인형을 안 들고 가는 게 더 좋긴 좋은데. 나오겠죠? 안 나오네? 끌당. 네. 아이고, 이게 뒤집기예요. 바로 나왔어 이건. 뒤집기 맞아요. 빠르면 한 5만원 정도면 나오겠는데? 아닌가? 잘 들어갔다. 아! 안 흔들었는데? 이것도 어퍼 매치기. 아마 꼬부기를 넘어갈 겁니다. 그렇지. 2회 남았고요. 아, 근데 여기가 약간 복병이네. 어디서부터 뭉개야 돼, 이거? 야, 이게 문제다, 이거. 이야. 5만원 안에 이거 뽑을 수 있겠나, 이거. 지금 4만원째. 그래, 안 낄 수가 없어. 순록은 사슴인가? 순록. 아, 순록. 야, 이 복병 캐릭터, 이거. 이야, 여기가 난관이다. 먹고자. 먹고자부터 나에게가 있는데. 아, 잘 통해버렸네. 베스트 포션이죠? 먹고자. 뒤집어. 택거리를. 이거 잘 밀면 나에게. 어? 나왔어 이거. 오케이. 그러니까 오
날씨. 아, 참. 야. 한번 얘네 다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지? 5만 원에 못 뽑겠다 이거. 효자가 따로 있었네. 와, 미치겠네, 진짜. 됐다. 오. 우와. 동강동강 내버릴 거야, 이거. 누가 보면 대형 슈퍼인 줄. 뒤집기죠? 뒤집기라고. 에이헤이. 이제 뒤집기야. 뭐요, 힘이 다 풀렸어. 어, 왜 그래? 이해할 수 없는 애네, 이거. 어? 아니, 너만 왜 그래? 자꾸 뒤로 가, 이거? 아, 일단 안 잡아. 넌 이따 죽었어. 해야 된다. 아, 이게 잘 가는데. 그 얘는 뒤집기 잘 되는데 넌 왜 안 되냐? 넌 죽었어, 하여튼 이따가. 초판에 현상금도 싸잖아. 100원 하는 주제. 50원이에요. 100원이에요. 100원이에요. 50원 옛날 거야. 아, 너 무너지지 마, 위에. 뭐 하는 거야? 시대가 바뀌었거든. 한 일을 몰랐나? 아니, 아니. 루피 5억 되면서 다 100원으로 올랐어. 아. 야, 이거 또 목병 됐다, 이거. 섰지, 와. 아하. 와, 난리 났다, 이거. 이거 쓰면 답 없는데. 와, 이거 어떡하지? 왜냐면 더 지금 뺄 수 있는 게 없거든요. 막판에 와서 이게 무슨 일이야? 아, 미끄럼타. 와, 세워서 벽에 딱 붙어버렸네, 이거. 이 달마카가 비닐이라 안 빠질 텐데, 이거. 스펀지가. 얘를 빼는 게 빠르겠다. 거북이보다. 아!
순탄치가 않네. 벌써 6만, 5만원에 끝낼라 했더니 8만원이야 벌써. 날렸다. 포켓 산성. 떨지마. 얘네 오늘 단체로 다 죽었어. 민자. 얼라리! 왜 그러냐 니네 진짜. 와 바뀌었어. 죽을 뻔했어. 야 이거 큰일났다 이거. 와, 이 꼬북이 여기서 왜 쓰고. 와, 욕 나올 뻔했어. 큰일 났네, 큰일 났어. 그렇지. 와 힘들다 힘들어. 어 제발. 어. 니네 돈을 각오해. 내가 무조건 가져간다. 됐다. 근데 여기 너무 높다고. 아. 니네 너무 다 죽었다 진짜. 아, 이거 해결해야 될 것 같아. 얘한테 물려. 이런. 제발 가자. 떨어지지 마. 오 잘 잡았는데. 아 저 나를 귀. 야 이거 비닐로 또. 우와 또 시작됐다 또 시작됐어. 우와. 아 얘 스펀지 빼야 되겠네 이거. 시간이 다 돼서 잠깐 카메라가 꺼진 틈 사이에 울분을 표하고 왔어요 제가. 삐삐삐. 와 미치겠네 진짜. 가지가지 해라. 지금 너를 뺀 애들 지금.
이제 막 여기 왜 정리 안 하고 하냐고 막 뭐라고 하겠지? 댓글로. 이 초파부터 꼬였어, 아까. 얘가 나온다고 지금 끝이 아닌데. 그거 뭐냐고, 초파. 와. 이상한 일이 참 많이 생겨요. 나물뱀이 키링을 구멍에 넣어서 다 빠진 걸 도로 빼내질 않나. 끝났네. 제가 이거는 5kg라도 꼭 뽑고 가겠습니다. 얼마가 들든지 간에. 놓지 말라고. 놓지 말라고. 또 섰어, 또. 다 죽었다 이제. 야, 이게 근데 야, 영 안 빠지네. 얘만 빠지면 끝인데. 마리를 빼기도 좀 에바 같고. 지금 그 정도의 힘은 없는 데다가 이 꼬리가 지금 완전히 다 박혀 있는 것 같거든요. 이러면 또 큰 그림 그려야 돼. 여기서부터 다 정리해야 돼. 분명히 뽑고 갑니다 오늘. 100만 원이 들어도 뽑고 가요. 아, 랜덤이네. 아닌데, 랜덤 아까 터졌어야 되는데. 들어! 아이고. 얘를 빼고, 메타몽을 빼고. 이건 또 뭔데 이래.
이게 왜 이렇게 조그맣냐? 그랬지. 아, 끝났다. 자,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어. 빠르면 이번 만원 안에 끝낼게요. 어우, 또 박히지 마라. 아, 뭐야, 왜 놔? 와, 얘 진짜 웃긴다, 이거. 성질 테스트 하나, 이게. 오늘 과격할 수밖에 없네요, 여러분들. 또 놔라, 또 놔. 저런, 씨. 야, 이거 어쩌지, 또, 진짜. 정리하고 가야지 또. 어? 스펀지 뭐 올라왔네? 스펀지 다 찢어버려 이거. 어우, 얘도 만만찮아 이거. 대굴대굴. 얘는 정품은 가볍기 때문에 되게 잘 들려요. 네 마음대로 해라. 여기 나왔는데 어차피. 너도 죽었어, 사슴. 이건 뭐야? 기린이야? 기린 소리야. 핸섬 보인대, 핸섬 보인. 핸섬이 다 돼졌다. 아, 이게 정선호 씨 어머니 패러디예요. 메타몬키야. 제일 처음에 원흉은 얘일 수도 있어. 뽑혔어야 되는데 저렇게 빠져가지고. 에이, 불굴의 의지로 결국 다 뽑아냅니다, 여러분. 봉지? 봉지, 봉지. 봉지 큰 거 뭐지? 그냥 들어요, 그냥.
다섯. 너이. 아, 왜 이렇게 안 나와? 너도 이. 많아. 15 16 17 아우 너를 하나 뽑으려고 씨. 거의 얘네는 만원 애나꼴로 나왔으나 15만원 정도 쓴 것 같은데. 와 개빡치고 개빡세고. 하, 어쨌든 뽑긴 뽑았습니다 여러분들. 5기로 분명히 뽑는다고 했어요. 얘네 다 가서 불사질를까 이거? 화형식 해버릴까? 지치네요 여러분들.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.